I don't think I ordered this. This is on the house. 주문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음식이 안 나올 경우 제가 주문한 거 어떻게 됐나요? 라고 말할 때는 What happened to my order? 와 같이 말합니다. 주문한 음식이 아직 안 나왔어요. 라고 할 때는 My order hasn't come yet.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와 같이 물어볼 때는 How much longer is the wait? 또는 How long should I wait?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업원이 다가와서 혹시 주문하셨나요? 와 같이 물어볼 수도 있죠. Have you been helped? 라고 하는데요. 다른 직원에 의해서 도움을 받으셨나요? 즉 주문하셨나요?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Have you been helped? 지금 3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는 We've been waiting for 30 minutes. 와 같이 현재 완료 진행 형태를 사용합니다. 누구를 기다리게 하다 라는 표현은 keep someone waiting 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할 경우 sorry to keep you waiting 와 같이 말하면 되겠죠. 대기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손님에게 양해를 구해야겠죠. 약 20분 정도 기다리실 수 있나요? 라고 할 때는 can you wait for about 20 minutes?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한 메뉴가 아닌데요 라고 할 때는 I didn't order this 또는 This is not what I ordered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문 안 한 것 같은데요 라는 뜻으로 I don't think I ordered this 라고 말하는데요. 종업원이 이건 서비스입니다 라고 한다면 This is on the house 라고 합니다. 전치사 on은 비용을 누가 내는 이라는 뜻이 있죠. 따라서 on the house는 가게에서 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습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 I don't think I ordered this. This is on the house.